그랬다 꽃이 피는 하루. 머리 정수리로부터 꼬리뼈로 발바닥으로 이어지는 온 몸 전체를 살펴봅니다. 온 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환히 열리고 세포들이 깨어납니다.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온 몸에 깃든 긴장과 통증, 슬픔과 괴로움의 감정들을 내쉬어줍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숨이 오고 가는 동안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며 자유로워짐을 압니다. 이제 명상벨 소리가 들려오면 스승님의 성품과 우리 자신의 성품이 지금 여기에서 만나 꽃으로 피어납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별심 때문에 수행은 늘 제자리 걸음 같고 윤회에선 벗어나지 못합니다. 코살라국의 왕 바세나디는 어느 날 말리카 왕비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왕궁의 위층 누각으로 올라갔더랬습니다. 왕은 그곳에서 왕비에게 이런 말을 했죠. 말리카여, 그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대왕이시여, 제게는 제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러면 폐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왕은 이렇게 답합니다. 말릴까요? 나에게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는 없소이다. 이 대화가 의미 있다 여긴 바세나디 왕은 궁전을 내려와 부처님께 다가가 절을 올리고 그 한 곁에 앉아 왕비와 나눈 이야기를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붙잡고 싶이는 하루, 오늘 간경 명상은 쌍유따 니까야 3장 고살라 상육따 1장 8절에서
마세나디 왕의 질문에 대해 답하신 부처님 마음길을 따라 걷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천지 사방을 다 돌아다녀도 어디서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지 못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은 더없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